배우 박서준이 군대 일찍 다녀온 게 신이 한 수인 스타로 뽑혔다.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 DC인사이드 대표 김유식. 와 취향 검색 기업 마이셀럽스 대표 신지현, 가 운영 중인 익사이팅 DC, 가 군대 일찍 다녀온 게 신이 한 트윈스타는 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박서준이 1위에 올랐다. 이 투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됐다. 총 3,133표 중 842표, 26.9%로 1위에 오른 박서준은 대학교 입학 후 1학기 만에 입대해 군 복무를 마친 뒤 배우로 데뷔했다. 덕분에 공백기 없이 배우 생활에 집중하면서 활동에 날개를 달았고, 덕분에 현재 동체대 톱배우 중 한 명으로 활약 중이다. 2위로는 700표, 22.3%로 배우 유승호가 선정됐다. 아역 배우로 데뷔한 유승호는 지속적으로 군대를 빨리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고, 실제로 21살 때 이 대 신병교육대 조교로 군 생활을 마쳤다. 제대 후에는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. 3위에는 425표, 13.6%. 로배우 정혜인이 꼽혔다. 정혜인 역시 21세 A대 병역을 마치고 26살에 데뷔했다. 이후 다양한 역할을 통해 좋은 연기를 선보인 그는 올해 초 방영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로 큰 인기를 얻었다. 이외 내 배우 하정우와 류준열, 이광수 등이 뒤를 이었다. 이우인 기자. 사진은 TV 리포트 DB, 박서준, 카피라이츠. TV 리포트, 무단 전제 재배포 금지.